만나서 반갑습니다. 열장군 준비! 업! 차렷! 경례! 경례! 충성! 예. 자, 우리 행운하자. 걸어보자. 야!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행운관에 군가한다. 군가는 진짜 사나이. 시작!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점을 이룬다. 하나 둘! 아, 수고했어요. 오늘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네. 아직 결과가 나왔나요? 안 나왔죠? 네. 클린턴이 이긴다, 바이든이 이긴다, 막 옥신각신.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좀 특이해요? 어떻게 특이해요? 간선제죠? 간선제죠. 그게 유래가 옛날에 이제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투표하러 가기가 힘들었나 봐요. 예. 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간선제로 됐어요. 그래서 선거인단이 있죠. 선거인단. 예. 네, 대의원이죠. 일단에. 대의원인데, 승자 독식이죠. 승자 독식. 예. 네, 이긴 사람이 그 뒤에 선거인단을 다 차지해버리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한 번, 이, 먹냐, 먹히느냐 해가지고 이기면 그냥 다 차지해버려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요. 그런 특이한 선거제도.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돼, 지금. 선거제도가. 근데 미국의 그 유명한 대통령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이죠. 예. By the people! By the people이 뭐예요? By the people! By the people! 국민의 의안. 국민의 의안. 국민의 의안.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국민의 정치. 국민의 정치. 민주주의 이론을 세운 분이죠. 정립한 분이죠. 링컨 대통령이. 근데 링컨 대통령이 정말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의회 연설하러 갔어요. 연설하러 가서 연설하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들이 그냥 빈정대고 난리가 났어요. 틱틱거리고. 아니, 당신 아버지가 수승공이었잖아. 구두수성공. 어? 구두 깨매는 수승공이었잖아. 근데 무슨 대통령이야? 어? 당장 물러나시오! 막, 야유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링컨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왜 우는지 아십니까? 저 국회의원이 고마워서 옵니다. 제가 국회의원 된다고 정신없이 다니고, 대통령 선거한다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리고 살았는데, 저분이 저의 아버지를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제가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구두수성공 일을 열심히 배워서 잘할 줄 아는데, 여러분 중에 구두 떨어진 거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다 키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립박수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떨어진 구두 있으면 가져오세요. 제가 키워드리겠습니다. 기립박수 안 하네. 그렇게 감동을 줬잖아요. 감동을. 그리고 이제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아까 그 얘기 들으셨죠? 그 106세 할머니는 투표권이 없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여자였고, 그 다음에? 피부색이? 예, 흑인이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었어. 미국이 그 투표권을 받은 게, 예,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자들이. 근데 우리는 바로 받았죠? 예? 1948년도에 바로 받았어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 예. 네. 아유, 정말, 여성의 시대죠, 여러분? 예. 네. 정말, 요즘은 뭐,
by the people이 아니고 by the woman, for the woman, of the woman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공감 안 하시나요? 옛날에 남존여비가 있었죠. 남존여비가 뭐예요? 남자는 귀하게 여기고 여자를 좀 업신여긴 그런 건데 요즘 바뀌었잖아요. 남존여비가 뭐예요? 남자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존재한다. 또 남존여비 뭐예요? 남자는 여자의 비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 존재한대요. 자, 이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느냐 못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죠. 독일은 히틀러라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온 나라가 전쟁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죠. 이 나라 프랑스 침공하고 뭐 러시아 침공하고 소련 침공하고 결국은 수많은 그 젊은 군인들을 죽이고 백성들을 죽이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독일은 히틀러의 히자만 누가 하도 잡아간대요. 바로 다시는 그런 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다시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영국에 수상이 있는데 그 수상이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처칠이죠. 윈스턴 처칠. 그 막 런던에 포탄이 빗발치고 막 파괴되고 불타고 해도 정말 그 침착함을 잃지 않았대요. 근데 그 어느 날 그 윈스턴 처칠이 윈스턴 처칠이 국회 연설하러 갔는데 아 글쎄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화장실 갔다 와서 차크를 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 국회의원이 보고 아니 저렇게 칠칠 맞은 사람이 나라의 수상이 돼가지고 이 나라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처칠이 뭐라 그래요? 웃으면서 받아넘겼죠. 죽은 새는 새장백호로 절대로 못 나갑니다. 죽은 새는. 네. 그렇게 해서 좀 자증을 웃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 우리나라 또 사케는 여러 가지 소모임. 그리고 여기 연구소에는 우리 또 예, 회장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회장님 나와서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 지도다 우리 대신 우리 회장님. 예. 예. 대통령 연설 한마디 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우성학교 우리 학생 여러분,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뜻한 어머니들은 집에서 고소비전하고 노래방에 나가고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국회로 보냅시다. 하여튼 예, 무려 지금 5년 동안 다니시는 우리 회장님 멀리 세종시에서 예, 세종시에서 멀리 5년 동안 다니시는 우리 회장님 참 성실하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이 행복웃음 학교를 이끌어주신 우리 예,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다음으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맞죠? 네. 예,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